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핫산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서가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핫산을 잡으러 출발. 핫산 포켓몬은 집게 포켓몬으로 강철 벌레 타입입니다. 특성은 벌레의 알림과 테크니션이고 숨겨진 특성은 라이트 메탈이에요. 벌레의 알림은 HP가 3분의 1 이하일 때 벌레 타입 기술의 위력이 1.5배가 되고 테크니션은 위력 60 이하의 기술의 위력이 1.5배가 되며 숨겨진 특성인 라이트 메탈은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핫삼의 진화 방법은 스라크에게 금속 코트를 지닌 채 통신 교환을 하면 핫삼으로 진화하고 검은 희석을 사용하면 사마자르가 됩니다. 그리고 핫삼을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불꽃이며 타격을 주지 않는 타입은 독이에요. 바이올렛에 나오는 핫삼의 설명은 눈알 무늬가 붙은 집게를 치켜들어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위치에 고정으로 나오고 있으며 만약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닌텐도 설정에 들어가서 날짜를 변경해 주세요. 오늘은 핫산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